근로기준법이 이야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회사 직원 간의 괴롭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청 직원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이 이야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고 이를 원청도 알았다면 원청이 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내 규범으로 소속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서 업무 관련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 조치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실제로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내 규범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징계도 실시합니다. 수급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를 원청 근로자를 포함해서 업무 관련된 자의 폭언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와 같은 보호를 요구한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